TMI 할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. 망한 게임. 아니, 아무튼 마설병 플레이. 맨 처음에 길 볼 때 뭘 봐야 될까요? 일단 엘리트는 게임 끝날 때까지 유용한 유무를 주는 아주 귀중한 칸이기 때문에 엘리트를 많이 잡으면 당연히 좋습니다. 근데 당연히 좋지만 그렇게 보상이 좋은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불 같은 데를 가서 리스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엘리트 앞에 불이 있는 요런 길이 좋긴 한데 요쪽은 엘리트도 한 마리밖에 못 잡을 것 같고 여긴 블리트라서 거기다가 불도 하나밖에 없어서 별로 좋은 길이 아닌 것 같네요. 불을 적어도 두 개는 보고 싶은데 그러면 길이 이제 요 정도겠는데 요쪽 길은 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. 아무튼 요쪽 길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음표는 얼마나 봐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카드가 잘 나왔으면은 물음표를 웬만하면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 덱 파워가 약해서 카드를 더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 몹을 가고 아마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인 체력이 없다 그러면은 물음표를 가는 게 조금 더 체력을 아낄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 엘리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를 가서 체력을 조금 아끼고 포션까지 모아서 엘리트를 잡고 불을 보고 불을 보고 엘리트를 가고 요쪽 길로 갈게요. 엘리트랑 안 싸울 수 있는 루트가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네요. 그러면은 선택하여라. 저는 저주 선택지를 굉장히 안 좋아해서 안 받는 편이고요. 그러면 남는 게 이제 한장 변호랑 무작위 포션 3개네요. 엘리트를 빠르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포션을 얻는 게 조금 안정적인 선택지일 것 같기는 해요. 아 귀찮아. 까까! 아무튼 포션이 없으면 저기 엘리트 잡기 힘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포션을 얻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변화 시켜가지고 그냥 좋은 카드 먹어가지고 운으로 미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도 듭니다. 아씨 악마 영상은 분명히 강력한 카드긴 하지만 발화가 웬만해서는 더 낫죠. 일단 대개 악마 영상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카드긴 하지만 여기서 라가블린이나 보초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카드라고는 생각해요. 분노 절단 노감각. 앞서 말했듯이 앞에 엘리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분노 아니면 절단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악마 영상이 3코스트니까 0코스트인 분노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
여러 적이 나오는 전투에서 유리한 절단도 좋을 것 같고, 뭘 집던 간에 일단 어떠한 적에 대한 대비는 되니까 여기서 뭘 집느냐는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 같아요. 거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발화 불타는 조약 박치기.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. 불타는 조약은 일단 제껴놓읍시다. 왜냐면은 당장 엘리트 전투를 해야 되고 여기서 카드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, 그래서 공격에 관련된 카드를 안 먹으면 엘리트전에서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발화 또는 박치기가 좋을 것 같네요. 준아, 가끔씩 찾아오는 투머치 바르시군요.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감사하죠. 아, 고맙습니다. 폭발 포션. 이것도 뭐 세 개 중에 뭘 먹든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보스를 한번 볼까? 보스는 꾸준히 방어를 해야 되는 수호자네요. 그러면은 난폭한 타격은 잠시 제껴두고 싶네요. 만약에 진화 같은 카드가, 진화나 뭐 진정한 끈기 이런 카드가 없으면 난폭한 타격 부상으로 보스전이 엄청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. 진화 같은 카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. 그렇다면 이제 남는 선택지가 소용돌이랑 폰멜 타격 중에 고르면 될 것 같은데, 소용돌이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카드들이랑 좀 연계가 돼야 좋을 것 같고요. 기본 피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당장 엘리트를 잡기 좋을 것 같은 폰멜 타격을 쓰도록 할게요. 혈안 몸통 박치기 되고, 지금 악마 영상도 있고 폰멜 타격도 있고 코스트를 못 쓸 것 같진 않아서 혈안도 되게 괜찮은 선택일 것 같네요. 몸통 박치기는 지금 방어 카드가 모두 수비인 상황에서, 물론 짚고 흘려보내기를 잡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코앞에 엘리트가 있기 때문에 대검 아니면 혈안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악마의 형상이 있으니까 대검보다 혈안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. 당신은 말숙해 보이는 쾌활한 그렘린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. 아, 타격을 지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, 지금 엘리트 잡기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니죠. 라가블린이 나오면은 악마의 영상으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봅시다. 귀족 그렘린이 나오면 체력이 엄청 많이 깎일 것 같고, 라가블린이나 보초기 정도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아씨, 수고.
아니, 아니, 아이. 엿 같은 게임. 아, 몰라. 뒤지고 다음 게임 가자. 본벨 타격 혈안 파괴 대검 계속 나오네요. 대검 넣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보스가 수호자고 꾸준히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전투 장비를 넣고 수비를 8방어로 만드는 게 더 이득이겠네요. 악마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스전을 대비할 카드는 별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나타 짚고 여기서 지너 집었으면은 훨씬 좋은 그림이 나왔겠죠. 귀족 그렘린도 잘 잡았을 거고. 재물을 사고 재물 전투 장비 양바의 영상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. 쓰레기 유물 두 개 한 번에 뺨. 개꿀. 아무튼 난타 먹었으면 진화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선택이 항상 오를 수가 없어. 난타 집었으면은 귀족 그레밀린도 더 잘 잡았을 텐데. 아, 그런 게임입니다. 준비된 가방. 사신 난관 극복 격돌. 아까 진화 난관까지 채울 수 있었는데. 아무튼 지금 악마의 영상으로 힘을 올리고 사신으로 체력을 올리는 덱을 만들 수 있게 됐네요.
민첩 포션. 대검, 몸통 빡치기 참호. 대검 저거는 왜 자꾸 나오냐? 지금 다 괜찮아 보이네요. 전투 장비 활용해서 몸통 박치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참호가 지금 제일 안 좋은 픽일 것 같기는 한데, 뭐 이번 막 클리어하고 바리케이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거든요. 보스 전투에서는 반드시 황금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이 낮지도 않아. 그래도 일단 보스를 확실하게 잡기 위한 선택을 해야겠죠. 이번 보스인 수호자는 꾸준히 방어를 해야 이길 수 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 카드를 더 늘리면 방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재물을 사용한 다음에 전투 장비 플러스를 사용해서 나머지 카드들을 싹 좀 강화를 해주고 싶거든요. 그런데 지금 시간 끈다고 설명 많이 하는 거 솔직히 힘들면 윤회 깜빡여주세요. 이응이응님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네, 몰라. 지금 첫 공격 37 데미지를 맞을 확률이 꽤 있어 보이는데 그걸 맞게 되면은 게임 풀어나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지금 악마의 영상 사신으로 체력을 꽤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투 장비 강화가 그렇게 안정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좀 지고서라도 강화를 해서 지속적인 이득을 보고 싶네요. 이거는 자는 잘만 했을 것 같아요. 휴식을 누를만 했는데 1막에서 워낙 이득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강화를 했습니다. 첫 턴에 재물과 악마의 영상 모두 뽑은 거는 운이 좋았죠. 전투 장비가 떴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일단 드로우를 두 장 더 볼 수 있죠. 전투 장비를 찾아보겠습니다. 사신 안 뽑았으면은 파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자신을 뽑았으니까 사괴를 쓰고, 그러면 이제 전투 장비는 못 뽑았네요. 네, 나머지 카드 쓰겠습니다. 수비 카드가 더 비율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파괴로 태워주고, 힘을 더 올리고 사신을 쓸 수 있겠죠.
앗. 괜찮아. 별... 큰 이득은 없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전투 장비를 강화한다는 이득은 챙겼다. 자, 한계돌파 악마의 영상 연사. 한계돌파는 이제 악마의 영상이랑 한계돌파를 쓰면서 힘을 쭉 올린 다음에 사신으로 감는 그런 형태의 대기? 될 수 있겠죠. 악마의 영상은 한 장만 있어도 될 것 같고, 아니면은 사신을 조금 더 챙긴다고 생각하고 악마 영상을 빨리 쓰는 식으로 악마 영상을 안 써놓고 뭐 스네코의 눈과 연계를 한다든가 뭐뭘 짚는다고 해도 근거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운 영역이고, 대신 이제 어느 픽이 더 승률이 높을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죠. 저는 연사가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연사 사신으로 체력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을 것 같고, 한계 돌파가 들어가면 보스 전투 같은 데서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전투에서는 악마의 영상이 다음 턴에 힘을 주기 때문에 결국 발화가 먼저 잡히고 그다음 한계 돌파가 잡혀야 되는데, 이거는 확률적으로 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요. 연사는 이제 어떤 공격 카드랑 같이 잡혀도 쓸수 있고, 사신과 같이 잡혔을 때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연사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봐봐. 내 설명한 대로 나오잖아. 악마 영상 집었으면은 악형 두 개의 스네코라니까. 이게 어느 걸 집어도 이게 미래를 알 수가 없어. 아무튼 지금 사신 악마의 영상 있어서 지금이라도 스네코의 눈을 집어도 될것 같고요. 코프트 유물이 떴으면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을 뒀을 텐데 코프트 유물도 없어서 스네코의 눈을 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아스트로라벨을 집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드로우를 두 개나 더 땡길 수 있고 악마 영상을 빠르게 쓸수 있는 스네코의 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, 뭐 일막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최선은 엘리트를 많이 잡는 겁니다. 근데 죽으면 끝이죠. 거기서는 좀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. 내 덱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엘리트를 잘 잡을 수 있고, 거기에서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. 드루가 아주 안 좋다던가, 지금은 스네코 변수까지죠. 그래서 가다가 체력이 많이 깎이면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, 여기서 엘리트를 잡고, 휴식? 엘리트? 여기서 불을 보고, 엘리트를 잡을지, 네, 물음표를 볼지, 상점을 볼지 정할 수 있는 요쪽 길이 괜찮을 것 같네요. 만약에 현재 덱 파워가 강하다고 생각하면, 요쪽 길로 가서 엘리트를 몽땅 잡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. 근데 제가 지금 뭐 정확히 예상은 못하겠지만 지금 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불을 끼고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요쪽 길로 일단 가겠습니다. 요렇게만 잘 놔주면 엘리트도 문제없이 잡겠지만, 이렇게 잘 나와주진 않겠죠.
지금 카드를 추가하면 악마의 영상이 그만큼 늦게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카드가 아니라면 스킵을 하고 싶네요. 지금 덱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가 악마의 영상이고 악마의 영상을 써서 힘을 올릴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무적, 화염 장벽, 흘려보내기 이런 카드들을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대검 같은 카드가 나오면 집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충격파라던가 기타 고밸류 카드 왜냐면 스네코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도록 하겠습니다. 대검 1막에서 개 많이 나오더니 이제는 뭐 입삭 닦고 한 장도 안 나오네. 아니 왜 이렇게 아파? 아우. 피엔피 클로스 라인 파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클로스 라인을 쓰겠습니다. 약화를 부여해서 체력을 더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쪽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쪽 길로 가서 상점을 먼저 보고 엘리트를 잡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. 화염 장벽, 무적 같은 카드 좀 찾아보겠습니다. 대검도 좋아 보이네요. 아, 고구마 안 꺼져? 아니 뭔 매턴 고구마가 나와 어쩌자는 거야. 내 운빨 똥맞게. 아 왜 써 그걸. 채소 드럽게 없네. 봐봐 3코스트 47개 나오잖아. 재수 없는 거 봐. 운빨겜이야 운빨겜. 완벽한 타격 지금 데미지가 별로 안 셀 것 같죠. 불타는 조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왜 써야 되지? 왜 근거가 뭐지? 아무튼 지금 수비 카드를 쓰는 게 중요하니까 악마의 영상 쓰고 버티다가 사신으로 회복하는 덱이잖아요. 그래서 불타는 조약으로 공격 카드를 없애주고 수비 카드들을 조금 더 자주 잡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웬만하면은 전부 강화가 좋아요.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신 하나 더 나왔네요. 지금 덱 플랜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. 그래서 이제 흘려보내기를 넣거나 아니면 방어도 포션을 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눈앞에 엘리트가 있고 회복하기까지는 꽤 멀기 때문에 당장
불까지 가고 싶기 때문에 방어도 포션을 사겠습니다. 이게 형상 사신으로 체력을 관리를 하면서 왔어야 했는데 체력 보존을 하기 힘든 상대가 좀 나섰죠. 갑각 기생충. 여기서도 잘 될지 어떨지. 포션 벨트 위기 관리할 때 정말 좋은 유물입니다. 요거는 3개 다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비 카드를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불탄 주역을 넣었잖아요. 그거를 더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게 지옥불일 것 같고요. 기초 드로우도 플러스이라서 아주 잘 맞는 카드가 나죠. 그런데 지금 사신 플랜인데 사신이랑 지옥불이랑 같이 잡히면 좀 짜증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. 불조약이나 발화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도류가 나와서 이도류 사신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방금 말했던 이유 때문에 지옥불이 굉장히 좀 집기 꺼려지네요. 사신도 마침 두 장이나 있어가지고. 불타는 조약도 강화돼 있었으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강화도 안 돼 있어서 저걸 써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지금은 직접 방어도를 줄 수 있는 카드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그렘린불. 여기서는 저 신비주의자가 계속 힐을 하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체력을 챙겨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네요. 힐을 기다리겠습니다. 신비주의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나면 사신으로 이게 스톨링이지. 굿. 대학살 충격파 둘 다 정말 잘 나왔고요. 둘 다 너무 좋아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. 강화되어 있는 대학살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서 대학살 잡으면은
앞에 엘리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충격파가 이제 사신 효과도 극대화해 줄 텐데. 그래도 앞에 엘리트에서 체력 손실이 훨씬 덜 날 것 같아요. 대학사를 쓰면은. 덱의 가장 중요한 카드인 악마의 영상을 강화하겠습니다. 아. 아니 이거 아니 1.5배야 1.5배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 뭐 어쩌라는 거지. 아니 아이 아우 꼽다. 그래도 여기는 사신으로 피 흡하기에는 정말 좋은 전투니까. 어우 이 집 그렘린 잘하네. 병속의 폭풍 악마 영상은 정말 잘 나왔죠. 유물이 화형은 지금 필요 없어 보이네요. 대학살의 그렘린뿔 정도면은 여러 마리가 등장하는 전투에서도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이제 산막에 저거 파충류 주술사가 화형을 고민하게 하는데 절단이랑 크렘린뿔 사신 정도면은 파충류 주술사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거는 악마 영상을 놓고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 요 전투는 고민이 안 되는데 뭐가 지금 고민이냐면은 아 뭐야 잘못 썼다. 물음표를 갈지 일반 몹을 볼지 그게 좀 고민되네요. 물음표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 대검이 나왔으면 집었을 텐데 아쉽네요. 에 뭐 몸 나왔네. 정말 아무 필요 없는 고민했죠. 그래서 뭐부터 잡아야 될까? 잘 모르겠습니다. 마음에 드는 거 먼저 잡으세요. 아, 과일주스. 사신으로 체력을 채우는 덱이라 과일주스는 정말 잘 나왔죠. 그래서 전투체면도 충분히 쓸만한데 고민이 좀 되네요. 흘려보내기가 나오면 모조리 집은 다음에 타락으로 빌드업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흘려보내기가 잘 안 나온다. 강화할 카드가 지금 딱히 없죠.
형상 연꼬스트 너무 좋고. 이런. 사신의 뭐 그렘린 불에 뭐 큰 걱정은 없는데. 형상 한 장 더 주십시오. 지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지금 사신으로 관리하는 덱이기 때문에 포식을 통해서 최대 체력을 늘려주면 더 효과가 좋겠죠. 마리케이드나 타락을 좀 기대했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. 지금 보기에는 행융한 망치가 제일 좋아 보이고 슈커를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. 기껏 빨간 열쇠도 먹고 왔는데 망치라니. 길은 어차피 저기기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가겠습니다. 이도류 나왔으면 좋겠다. 이도류 포식 하면 좋을 텐데. 2,3,3,3,3,3,3 아깝네. 한 장만 더 삼고 했으면 되는데. 클로스라인 대검 둘 다 좋아 보이네요. 대검 없으면 템포가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대검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가 고민되냐면은 강화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. 아직 카드 파밍할 기회 없는 기회가 많이 남았는데 고작 저런 카드를 먹기가 조금 내키지가 않아요. 조금 버텨보겠습니다. 더 좋은 거 주겠지. 안 줄 수도 있고.
악대를 적당히 하십시오. 무장해제 심장 잡을 때 아주 좋습니다.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. 기사회생 몸통 박치기. 이거는 좀 고민이 되네요. 상태 이상 제거하는 의미로 기사회생을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지금 방어할 때 큰 도움이 될 카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. 당장 사신이 있다는 사실은 좋은데, 힘들다. 포식각도 안 나오고 대검 또 나네. 어둠의 봉도 나고. 어둠의 봉에다가 무감각에 타락까지 나오면 좋을 텐데. 지금 덱에서는 어둠의 봉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덱 파워가 모자라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둠의 폰과 잘 어울리는 카드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네, 뭐라도 조금 집어보겠습니다. 1 요전투는 수비카드가 별로 필요 없어서 웬만하면 좀 태우고 싶은데. 마지막에 잘 잡혔네요. 금속화 연소 박치기. 아, 금속화 쓰고 싶네. 방어도가 워낙 모자라서.
일단 요런 걸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. 괜히 드루만 말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안 짓겠습니다. 사신 타격 아니 절단 왜 저기냐. 대충 사신 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. 아이씨. 아무튼 저거 코스 높게 나서 못 썼으면은 되게 억울할 뻔했다. 금강도 좋고요. 이거 충격파가 제일 좋았을 텐데 충격파가 안 나왔어가지고 지금 클로스 라인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결국에 버티면 이기는 게임인데. 충격파가 나왔으면 클로스 라인을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지금 카드를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정도 볼 텐데 클로스 라인보다 좋은 카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태엽장치 기념품을 통해서 심장이 취약 거는 걸 막도록 하고 몸풀기용 포션으로 힘을 올리는 것도 노려보겠습니다. 순수는 좀 밸류가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. 타격을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대 대기 31장이라 어차피 포션 벨트도 있겠다. 사막 가서 포션 사는데 돈 쓰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네요. 재고가 별로 안 비싸서 그냥 지웠어도 돈은 남았을 것 같네요. 아 딱딜하지 마세요. 아이 전투치면 까먹었네. 내 인공물 내놔 임마. 딱딜 멈춰. 수리검 좋네요. 엘릭서도 좋습니다. 전투체면 이미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이런 카드들은 쳐다보지도 마. 스네코를 먹었고 이제 밸류 높은 카드만 찾을 차례입니다. 이 불 두 개 낭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네. 철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
저런 기본 공격 카드를 넣을... 뭐야 이거? 때는 아니라는 거지. 클로스라인 왜 또 나와? 진짜 클로스라인 3개 쓸까? 클로스라인 솔직히 하나 더 써도 될 것 같음. 인공물 있는 애들 뚫고 약화 걸려면은. 오, 황벨 됐네. 어차피 자야 되거든요? 깨시 맞아도 별 문제 없죠. 어둠의 포옹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지금 수비 카드가 안 나왔고 화염 장벽을 애껴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을까. 근데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다. 까까. 지금 이렇게 게시한테 휘둘리는 거 보면은 방어도가 좀 많이 모자라죠. 흘려보내기, 진화 이돌이 나오면 쓰죠. 사신이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악마의 영상이랑도 연계가 되고 남아있는 창과 방패, 타락한 심장 모두 진화가 쓸모있기 때문에 지금 넣는 거는 유용할 것 같아요. 약화를 걸어주고
다 태워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. 악마의 형상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. 저는 힘을 올릴 수 있어도 쟤는 힘을 못 올리거든요. 이럴 수가. 세게 맞았네. 자신의 포식가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힘들겠군요. 치킨 못 참지. 상태 이상 넣는 적들이니까 진화를 쓰도록 하고. 안 돼! 어차피 기념품 쓸모도 없는데. 그래도 왠지 빠지니까 아깝네. 이제 포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. 이제는 그냥 저거야. 그냥 드로우 운빨이지.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펜촉이 나을 것 같네요. 개구리 좀 아쉽긴 하다. 포션 사러 왔는데 약화 포션을 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. 펜촉 아니면 약화 포션인데 뭐가 나을지 모르겠네. 약화 포션 사면 제거도 할 수 있는 돈이니까 약화 포션이랑 카드 제거 서비스가 괜찮을 것 같다. 펜촉 사신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. 제가 보기에는 클로스 라인 두 장이면은 심장이 인공물 걸고 나서 못 걸어줄 것 같거든요. 아닐 수도 있고. 드로우에 달려지거나. 약화는 챙겨주고 싶네요.
워낙 수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걸리고 안 걸리고에 따라서. 개압돔 반피됨. 아쉽네. 사실은 못해. 행꽃 에너지 포션. 에너지 포션도 괜찮아 보이는데. 근데 위에서 바꿀 만한 포션이 있나? 몸풀기를 안 쓸 것 같긴 한데. 몸풀기 오힘 받는 게 취약 막는 것보다 좋을 수 있겠다.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에너지 포션 중요할 것 같은데. 약화 포션을 뺄까? 안녕하세요. 약화 포션을 그래도 약화가 안 걸리는 리스크를 안기 싫은데. 약화는 반드시 걸려 있어야 돼. 이제 인공물을 힘으로 뺄지 취약으로 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. 취약으로 빼겠습니다. 클로스 라인 못 쓰는 거 아쉽네. 이 두 장이 너무 중요하니까. 아, 내 진화. 드로우가 썩 이쁘게 나오지는 않네. 에반데 드로우 꼬라지 부수. 아, 클로스 라인 빠짐. 약화.
자신. 눈물 나네요. 다음 턴에 연사사신 아니면은 못 막지 않나? 그런데 짜잔. 근데 어차피 다 소멸시켜놨기 때문에 뭐 기막힌 확률을 뚫었다거나 그러지는. 킬각 아니지. 아, 연사하면 킬각이네. 끝. 어제 일체 깨긴 깼네요. 일방에서 그램린한테 맞을 때 이건 조졌다 했는데 스네코가 나오면서 살아났다 이 말이야.